공시 가격에 대한 그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동주택 가격의 현실화율 요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부자들 이런 부분들, 부자들에게 대한 것들, 뭐 부유층이라고 불리우죠. 그리고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는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좀 강화를 하는 그런 형태의 현실화 계획들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시세의 한 100%에 좀 육박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90% 수준까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근데 요 문제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상승하는 그런 추이에 있다가, 원래 이런 그 로드맵 대비했을 때 이제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적용을 현실화율을 이렇게 이제 낮춰가면서 70%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으로 형성을 하고 있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가깝게 나타내는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급격한 그 인상을 통해서 뭐 보유세 관련된 그 내용들, 뭐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런 현실화율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다. 그래서 현실화율 상승하면서 그리고 집값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들이 부담들이 컸었어요. 뭐 시뮬레이션 보니까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336만 원 정도 됐는데 2022년 기준으로 보니까 691만 원 정도 됐죠. 한 두 배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주택가격도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시세하고 공시가격하고 불일치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90% 정도가 목표였다. 그래서 보유세가 뭐 소위 뭐 폭등 수준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올라왔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 보유세에 대한 그 부담, 뭐 이런 부담들을 해서 지금 현재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주택 세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폐지를 통하면.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2020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시장 그 환경을 보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60% 정도 되는 거죠. 네, 보유세에 대한 부담은 그 완화가 됐지만, 뭐 집값이 역시나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집값이 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요. 요게 이제 시장가 비중을 좀 조정을 하면서 비슷한 수준, 뭐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요게 이제 중요해요. 공시가격에 대해서. 왜냐면은 뭐 정확성, 그다음 형평성, 뭐 단독주택하고 이런 가격이 좀 다르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주택의 유형별 그리고 지역별로 좀 다르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불균형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가 또 왜 중요하냐면 공시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종부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라든지 기초연금 뭐 이런 거에서 한 67개 정도 행정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정확성하고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균형성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확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그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져야지 신뢰성들을 기여를 하면서 조세에 대한 저항들이 없고 수긍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금액을 가지고 또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수가 여전히 있는데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협력, 이게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시가격에 대한 그 개편으로 인해서 뭐 경제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들이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법 개정 지연되면 공시가격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정확한 부동산 가격을 통해 가지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죠. 그러면 요 그 공시가격에 대한 그 변화, 뭐 이런 변화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그 전략들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곳들, 뭐 이런 것들은 좀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그 임대소득이나 수익이 형성되고 향후에 그 개발이 좀안 된다라고 하면 보유에 대한 세금들, 그 보유세,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들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주택자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변동이 좀 적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그 공시가격에 대한 그 변화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하고 가격들도 좀 낮은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공시가격의 변화가 좀 작은 지역들의 뭐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투자를 하는 것들. 그래서 중저가 주택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에 대한 그 부담들이 있는 그 주택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택들은 과감하게 또 처분도 하시고, 그리고 뭐 중저가 주택이나 중저가 아파트, 그리고 때로는 상업용 부동산들, 뭐 이런 부분들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들을 충분히 낮추면서 그 임대 수요 수익들을 형태를 할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좋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보유세에 대한 그 부담이 좀 적기 때문에 요즘에 그 오피스텔에 대한 그좀 최근 들어서 월세 수익이나 그리고 또 가격 상승 뭐 이런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임대 수익 말고 장기적으로 그 수익을 실현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재개발 지역 안에서 단기적으로 공시가격 낮게 그 형성되는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보유세에 대한 그 부담들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왜냐면은 주택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또 입주권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노후주택 비율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 전략들 뭐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시려는 그 전략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일어난다면 공시가격이 좀 낮은 그 상품들 뭐 그런 지역들 안에서 임대 수익을 받으면서 좀 아니면 자기 자본을 좀 줄이면서 전세를 활용한 그런 투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세금이라든지 유지관리 비용들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들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주택들이 있어요.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지금 당장 그 보유세라든지 세금은 좀 적게 낼지 모르겠지만 그 세금의 몇배 되는 그 관리 비용들, 유지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에 상업용 부동산도 조금 잘그 담아 보시고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세금에 대한 그 부담들을 좀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들의 재건축 재개발들을 투자하는 그 전략들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아파트 상품들 또 이런 주택들을 활용해서 그 투자에 대한 그 상품 확장 뭐 이런 쪽으로도 했다라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